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술입니다. 제가 2주간의 보식을 끝내고 중간에 생리를 해가지고 생리 기간 동안에도 보식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저의 보식 방법은 저탄고지식으로 보식을 해주었는데요. 아니면 계속 잘 맞는다고 하면은 계속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저탄고지는 조금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새로운 다이어트 챌린지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 제가 시작할 다이어트는 GM 다이어트예요. GM 다이어트란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사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안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일주일간의 정해진 식단을 잘 따르게 된다면 최대 8kg까지 감량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간 GM 다이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9시 8분이에요. 몸무게를 재볼게요. 과일의 날에는 약간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좋대요. 그래서 수분이 많은 과일로 추천하기로는 참외랑 수박, 메론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외랑 수박을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바로 먹으려고 어제 다 썰어서 놔뒀어요. 맛있겠다. 참외 냄새 너무 좋아요. 수박이랑 참외 담아왔어요. 제가 참외 수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늘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실제로 신 과일보다는 이렇게 수분이 가득한 과일을 먹으면 포만감도 들고 확실히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이렇게 담아서. 저는 맹물을 잘못 먹기 때문에 보리차로 2리터씩 무조건 먹어줄게요. 올해 첫 수박인데 진짜 맛있어요. 달달하니. 이번에 진짜 잘 골랐다. 나머지 맛있게 먹고 일어날게요. 안녕. 하면 그만둬야지. 1시간 탔습니다. 그래도 오늘 자전거 좀 타고 편집 좀 하려고 했는데, 과일만 먹으니까 힘이 없어서.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 5월 21일 오늘 몸무게 잴게요. 850g이나 빠져가지고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야채의 날이라서 오히려 과일의 날보다는 그렇게 배고프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든든하게 먹을 거예요, 아침에. 나머지 맛있게 먹을게요. 두 번째 끼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 맛있게 먹을게요. 5월 22일 토요일. 오늘은 과일과 야채의 날이라서 에어프라이어 구운 거랑 버섯이랑 수박이랑 참외 이렇게 먹을게요. 5월 23일 일요일 몸무게 재볼게요. 오늘은 바나나 체대 8개랑 저지방 우유 3컵 먹는 날이거든요. 저는 오늘 6개 정도 먹을 거고요. 오늘부터 라떼를 먹을 수 있대요. 저지방 우유 한 컵씩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 라떼랑 바나나 2개 먹을게요.
번째 식사로 바나나 두 개랑 저지방 우유 한 컵 먹을게요. 확실히 배고파요. 먹고 싶고 물은 지금 수시로 먹어주고 있는데 지금 원래 한 3시쯤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2시쯤 됐거든요? 안 익었나 바나나가? 모일 거 아니야. 네, 마지막은 바나나 쉐이크. 바나나랑 우유 넣어가지고 갈아왔어요. 완전 숨질났어 지금. 봄이야 안 건들게. 그러지 마. 안 할게. 5월 24일 월요일 몸무게 재볼게요. 아 오늘 몸무게 재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중간까지 왔으니까 이제 와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끝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나나의 날이었잖아요. 어제 진짜 배고팠거든요. 와 어쩜 그렇게 배가 고픈지 이렇게 배가 고픈데 안 빠진 거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은 고기랑 토마토를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나을 것 같거든요. 일단 준비해볼게요. 저의 일용할 양식들입니다. 아침에 소고기 100g이랑 토마토 2개 이런 식으로 먹을 거고 오늘은 토마토 6개랑 소고기 300g 먹을 수 있거든요. 3끼로 나눠서 먹을게요. 진짜 맛있어 보인다. 어제 너무 힘들었어서 그런지 지금 너무너무 기대되거든요. 이렇게 100g씩 나눠놨어요. 여러분 오늘의 첫 끼 먹어볼게요. 아 너무 맛있어 보여. 소고기. 와 소고기가 후추만 뿌려도 이렇게 맛있구나. 고기는 안 먹더라도 이 토마토 6개는 꼭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끼니마다 2개씩 먹어줄게요. 어제 너무 배고파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나머지 맛있게 먹고 일어날게요. 저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25일 화요일 집에 있는 야채가 없어서 지금 양파랑 양배추 그리고 애막 조금 남은 거 기름 없이 볶고 있어요. 버섯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큰 맛이 있는 건 아니고 야채 그냥 단맛? 소량이지만 한 250g 정도 계속 조금씩은 빠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보려고요. 진짜 8, 9kg 빠진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여러분 저는 지금 강아지들이랑 또 산책 나왔고요. 산책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봄봄 호미 가자.
가자 봄. 봄. 오늘 마지막 끼니 먹을게요. 마트 가서 버섯 사왔어요. 5월 26일 수요일. 여러분, 오늘 드디어 7일차 현미밥과 야채의 날이에요. 야채는 따로 양이 정해져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맘 편히 그냥 배부르게 먹어줄 거고요. 생각보다 야채를 먹으니까 화장실도 잘 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나나 먹었을 때는 화장실도 못 가고 힘들었거든요. 7일차,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더 기분이 좋고 요 며칠보다는 좀 빠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확실히 입맛이 달라졌어요. 그냥 뭐 채소를 먹어도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아무튼 오늘 맛있게 먹고 마지막 날 잘 보내볼게요. 안녕. 맛있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모양은 되게 이쁘죠? 원체 끼니 현미김밥 먹을게요. 엄청 크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재밌어. 반격이다. 5월 27일 목요일 몸무게 재볼게요. 여러분, 드디어 GM 다이어트가 끝이 났습니다. 아! 처음 몸무게는 75였고요. 오늘 몸무게 재니까 72.9였어요. 어제보다는 450g 정도 늘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화장실을 안 가서 그런지 몸무게가 조금 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제 몸무게였으면 조금 더 빠졌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쉬워요. 8kg에서 9kg까지 최대 감량 가능하다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2.1kg밖에 안 빠져서 굉장히 지금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행한 거에 의의를 두려고요. GM 다이어트는 디톡스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염에 가까운 그런 식단을 하다 보니까 몸에 붓기나 이런 것들이 쫙 빠지면서 감량이 되는 그런 원리인 것 같거든요. 저는 물 단식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감량이 조금 더딘 것 같아요. 에그 패스팅을 하든 뭐 GM 다이어트를 하든 몸이 계속 그 원래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몸무게가 조금 덜 빠지는 것 같고 계속 73, 72에서 머무르는 것 같거든요. 채소랑 과일을 많이 먹으니까 화장실에 되게 잘 갔어요. 그치만 먹을 때만 배가 부르고 조금 속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기분? 셋째 날까지 계속 양이 무제한이라서 그렇게 많이 배가 고프진 않았는데 셋째 날 이후에 정해진 식단으로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특히 바나나의 날에는 와, 이거 진짜 너무 배가 고프다. 금방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소고기를 먹으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일반 그 다이어트를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면 약간 디톡스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다이어트 식단대로 좀 잘 챙겨서 먹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다음 영상은 그냥 다이어트 브이로그 식단 먹는 영상으로 올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